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1일 장전 시황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전일 금요일 마감 시황부터 먼저 한번 해외 시장부터 챙겨보자면요. 다우존스 0.95% 하락, 나스닥 0.83% 하락, 반도체 지수 1.06% 하락, 자, 독일도 0.17% 하락. 자, 금요일 날 하락은 상해 종합지수, 그러니까 중국의 GDP 성장률이 27년 만에 가장 최저치인 6.0%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보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상해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32%로 강하게 밀렸거든요. 방송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20일을 지지하고 올라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했는데 가장 큰 음봉으로 밀려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을 아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너무 의존도가 좀 크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씁쓸한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자, 환율은 비교적 이제 1180원대로 1200원과 1180원대 정도의 박스권에서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오려는 그런 시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약달러 기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장 초반에 괜찮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보유 종목들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었다가 크게 밀렸는데요. 자, 전일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블록딜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최대 주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20.07% 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9.05%를 갖고 있는데 캐피탈 그룹이 6.51% 가지고 있습니다. 캐피탈 그룹이 장 마감 후에 대량 거래, 그러니까 블록딜이라 그러죠. 1.1% 정도 1조 원 규모로 블록딜 하겠다는 소식이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이유를 이제 찾아볼 수 있겠네요. 지수 모양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블록딜 소식 때문에 4.4%로 크게 밀렸는데요. 자, 그래도 기관은 사준다 이겁니다. 그죠? 기관은 사준다. 자, 블록딜 이유가 지난해 9월부터 5% 이상 보유 지분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면 여기 정도죠, 그죠? 그리고 3월에 그죠? 7.85로 더 확대. 그리고 그럼 평균 단가 어느 정도 놓겠죠? 출렁거렸다가 다시 반등하니까 비중을 좀 축소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을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억누르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억누르고 있던 반도체 D램 경기가 돌아선다는 그런 시장의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블록딜 자체는 크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만 여기 밑에 7만 5천원권 정도를 지켜낸다면 반등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서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더 한번 가져보겠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잘 버티다가 결국은 1%대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잘 매도하고 나왔고요. 조금 눌려준다면 49,0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더 관심 가지자. 그리고 49,000원대 만약에 21선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여기 박스권은 지지할 거다. 4만 7천원 초반대는 지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돌파된 고점에다가 여기 다시 반등했던 저점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4만 8천원, 4만 9천원과 4만 7천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전일 셀트리온도 좀 강하게 빠졌습니다. 3% 이상 하락했는데요. 전전일 매도 절반 했다 말씀드렸고, 자, 전일은 전량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이후로 좀 빠졌어요. 자, 날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앞전 방송에 동기간 법칙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고요. 18일 오르고, 6일 조정받고, 다시 12일 상승했으니, 18일과 18일에,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월선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다라는 의견 분명히 드렸으니까, 월선이 깨진 어저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다 던지진 않더라도 비중을 반드시 축소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날짜 매치된 거 보이시죠? 자, 큰 음봉으로 떨어지는 월선 훼손하는 장대 음봉은 매도 시그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추후 전략은요, 20일 권역인 17만 6천원권까지 가볍게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그래요. 앞전 상황을 보면 너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 강하게 돌파하는 듯 했다가 여기서 추가 상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확 밀리고, 여기 인근도 강하게 반등했으면 추가 상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확 밀린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저기 부위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자, 셀트리온이 램시마 SC도 유럽 판매 승인 권고도 받은 상황이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관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슬슬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1년 한 8개월 이상 하락했던 그 하락 조정 이제 마무리하고 반등 시도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저께 정도에서는 좀 줄였어야 한다. 그리고 줄인 물량 17만 6천 원권 정도 20일 지지권에서 반등 조짐 보이면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 트레이딩 의견 제시 드렸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일 또한 가지 더 뉴스 챙겨봐야 될 것은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융커 EU 집행장 과 블랙시트 초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직후 바로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만 영국 하원의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아직까지 조그만 불씨로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강하게 올랐던 바이오 섹터가 조금 주춤하고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삼성의 폴드블폰 그리고 아이폰 11 예약 판매 소식 때문에 휴대폰 관련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돌려보자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위로 돌파했다면 강하게 가면 좋은데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밑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HLB 급등했는데요. 고점 부위에서 잘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추가 상승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밑으로 이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시장 흔들림 나올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인데 고점에 만약에 따라갔다면 5일선 훼손한다면 비중 반드시 축소해야 된다. 매지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에 비하면 신라젠은 바닥권에서 제법 많이 올라왔고 계속 힘없이 밀리고 있는 모습. 헬릭 스미스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 이후에 리포트 한방 맞으면서 밑으로 확 밀리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식약처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약품 하지 마라 수출하지 마라라는 악재 때문에 빠지고 있고요. 하루가 걸러 악재가 막 발생하는 바이오 시장 고점 부위에서 절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5G 대장 KMW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스권 노려보고 지금 한 3일 정도 조정 큰 폭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보유 중이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 RFHIC, 그 다음에 대덕전자, 그리고 서진시스템까지 관심있게 보자. 서진시스템은 날랐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부품 쪽이 새롭게 테마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애플향, 그죠? 부품 공급 많이 하고 있는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슈프림은 좋지 않고요. 자, KH, 바텍이 관심권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계속해서 나르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하락추세 전환하는 장대 양봉 나오면서 모양 괜찮고요. 자, 파워로직스는 다져놨으니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괜찮아 보인다. 아모텍도 돌아섰고요. SKC 코롱 PI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그 업종이 강세다 아니다 판단한다?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요, 거의 우상향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우상향이에요. 아, 그렇다면 여기 섹터, 휴대폰 부품 섹터가 강세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그죠? 섹터에서도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텍도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돌려보다가, 그죠? 위닉스 날랐고요. 자, 크린 앤 사이언스 날랐습니다. 자, 이쪽이 바세코도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자, 미세먼지 그리고 휴대폰 부품 이쪽이 강세다. 그리고 최근에 강세 보이던 바이오 이쪽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남북 경협 대통령이 건설 쪽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조금 반등 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남북 경협과는 조금 섹터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닥 크게 밀리고 난 이후에 처지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남북 경협도 또 한 번의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너무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 위원장이 백두산에 백마 타고 올라다니죠. 아유. 그래서 남북 경협 북미 간의 어떤 새로운 이슈. 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구상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 스몰 딜. 중국과 스몰 딜 하듯이 하나 정도 놓은다면 남북 경협도 다시 한 번 더 강세 보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정리하자면요. 자, 2100 권역인 여기가 241 권역이 저항권을 맞았습니다. 자, 전일까지만 해도 전일 초반까지만 해도 양호한 박스권 흐름 밑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하면서 좋았는데 중국 GDP 성장률 안 좋게 나오면서 확 밀렸는데요. 지금 추가로 좀 하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코스닥도 밑으로 640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이 0.95 정도 빠졌고 우리나라가 0.83 정도 빠졌습니다. 그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한번 볼까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보면 0.03 플러스입니다. 오히려. 그죠? 그 말은 적당하니 이 플러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크게 추가로 요동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시장에서 빠질 만큼 빠졌고 미국에 추가로 하락이 없으니 0.83 정도보다 추가로 조금 더 빠졌지 않습니까? 자, 0.04 플러스 맞습니다.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웃겨요. 자,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 뭐 되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겁니다. 자, 미국이 빠졌는데 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우리나라 0.83 빠졌고 미국이 0.9 정도 빠지니까 장중에 벌써 어느 정도 선반영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쇼크 좀 딛고 장 초반에 강세로 가긴 좀 힘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중국이 추가 하락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도 모양이 되게 안 좋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확 깨고 내려간다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메이저들은 이것을 확인하려 할 겁니다. 10시 반까지는
우리나라 뭐 하락해서 시작하든 어쨌든 아 추후 10시 반에 열리는 중국의 상황을 좀 확인하고 아그 다음 상황 진행되지 않을까. 아 이번 한 주도 상당히 변동성 심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시장 이번 주말 정도 되면 20일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또 20일 정도 시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바라건대 밑으로 처지지 않고 적당하니 이번 주말까지 조정 양호하게 받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2100 돌파 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넣을 때 건너뛰게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주말에 했던 방송 올려놓고 주식 생초보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